술이 우리 건강에 나쁘다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병에 잘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술은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를 들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포도주는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든가, 또 유산균이 풍부한 막걸리도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자,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와 또 상반된 연구도 말씀드리고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16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음주에 대해 새로 발표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2022년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약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미국인의 상당수가 와인 등 모든 술이 여러 가지 암 위험을 높인다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특히 일부는 오히려 적당한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10명 중 1명은 와인이 암 위험을 낮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래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성 약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심장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술을 전혀 먹지 않은 여성보다 오히려 와인을 하루에 반잔 정도 먹은 여성들이 심장병에 적게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구진들은 이 이유가 와인에 들어있는 라스베라트롤과 같은 좋은 항산화 성분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구가 있었는데요. 2007년도 심혈관 학회에 제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적당한 음주를 한 사람들이 전혀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망 위험률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10년 사이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분 나쁜 연구 결과들인데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과거에 음주에 관련된 논문들을 다시 분석하면서 아주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술을 적당히 먹으면 전혀 안 먹는 것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논문을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엄청난 오류를 발견한 거죠. 여기서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건강해서 술을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 술을 먹던 사람들이었는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금주를 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적당히 음주한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다시 분석을 했는데요.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질병 때문에 금주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원래 술을 먹지 않은 사람들만 추려서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술을 조금씩 적당히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암이라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이 바로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암이 잘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와인이 혈액순환에 좋을 수 있고 적당한 막걸리가 장 건강에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혈액순환, 장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도 적당하게 생각해서 먹은 그술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은 확실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암 관련 기구에서는 이제 술한 잔도 암 위험을 높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암 예방 수칙에서는 암에 관한 한 술의 안전한 양은 없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부터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제정한 국민 암 예방 수칙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루 두잔 정도의 음주를 허용했었는데요. 이제는 암 예방 목적이라면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죠. 한두 잔의 소량의 음주도 뭐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대장암 등 여러 가지 암의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도 암에 안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암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술 먹을 때 암이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은 제가 잘 정리해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이동환 TV 구독해 주시고 알림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 적당한 술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술 한 잔도 안 먹고 살 수 없죠. 당연히 음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술을 먹더라도 와인은 건강에 좋다, 막걸리는 오히려 약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팩트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과다 음주를 가능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음주 관리 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